안녕하세요. 러셀 목동에서 재수생 우선 선발반부터 공부하여 유아여자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임세린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물리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6평에서는 1, 2, 2, 1, 2, 9평에서는 5, 1등급, 수능에서는 1, 1, 1, 2, 1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수학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출문제와 많은 양의 수학 문제를 풀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관 장영진을 통해 매달 저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능 당일에 멘탈 관리를 가장 신경 썼습니다. 이전 과목의 결과가 다음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히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낮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바자관의 장점은 충분한 학습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단과 수업을 수강할 수 있고 한 건물 내에 있어 이동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 시간표 덕분에 수능이 가까워질 때 수능 당일처럼 모의고사를 풀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또한 개방형 구조 덕분에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응시하며 현재 학습 상태와 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수능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었고 시험이 끝난 후 총평 노트를 작성하여 시험장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1:1 상담을 해주셔서 학습 도중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자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말씀드렸을 때 빠르게 해결해주셔서 항상 좋은 면학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당일까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 대입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